안녕하세요. 그린망고 홀리데이입니다. 태국은 4월 송크란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 21일부터 태국에서 한국 귀국 시 격리 면제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달 변경되는 태국 입국 방법, 4월 입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태국 입국 전 72시간 전에 받는 코로나 검사 결과지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태국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회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후에 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아직 부스터샷 규정은 없어서 2회만 접종 완료하면 되고, 3차 접종은 꼭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현재 태국 규정은 한국 국적 입국자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2021년 9월 30일까지는 45일 체류가 가능했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30일로 체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5일 아니고 30일만 체류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국 입국을 위해서는 타일랜드 패스를 미리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권만 가지고 바로 내일 출발 이런 건안 되시고 최소 출국 7일 전에 준비, 10일 전에 준비하시면 여유 있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 TR 비자로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부터 왕복 티켓 확인하니까 왕복 티켓으로 꼭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2만 불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여행 기간만큼 가입하셔도 되고, 좀 넉넉하게 한 달, 두달 이렇게 가입하셔도 됩니다. 생년월일, 성별,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지만, 50세 미만 한 2주 정도 여행 시 2, 3만 원 정도 보시면 되세요. 테스트앤고 1박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방콕으로 입국 시 공항 픽업, 코로나 검사 1회가 반드시 포함된 테스트앤고 패키지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최저가 한 15만 원부터 보시면 되세요. 푸켓으로 입국 시 SHA 플러스 호텔 어디든 상관없지만, 푸켓은 방콕이랑 달리 PCR 검사 포함된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타일랜드 PSAS 홈페이지에서 공항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특별 연결편이 세 편이 있는데, 하나는 타이스마일 W28750편이고, 나머지 두 편은 방콕 에어웨이입니다. PG5275, PG5279편 탑승하시면 인천, 방콕, 푸켓으로 입국이 가능하세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밤에 11시 이후에 도착하는 편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1박이 맞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은 호텔에 따라 다른데, 바로 도착 시에 코로나 검사하는 호텔은 다음날 12시경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호텔은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호텔 객실 대기이며, 결과가 나와야지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보험이랑 호텔 다 예약 완료하셨다면 타일랜드 패스만 신청하면 됩니다. 네, 공항 픽업, 코로나 검사 1회가 포함된 테스트앤고 패키지로 예약하셨다면 아고다 바우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아고다 예약번호로 입력하면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에서 결제 유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결제 완료된 확정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타일랜드 패스 시스템에서 노바백신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노바백스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일랜드 패스는 신청하고 3에서 7 영업일 사이에 나오는데요. 규정이 바뀌는 월 초에는 신청자가 몰리고, 그래서 한 5에서 7 영업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 8일이나 9일 후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최소 출국 7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지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타일랜드 패스는 인천공항 체크인 할 때부터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없으면 탑승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공항에서 실수해서 이거를 못 보고 탑승을 하신 경우에도 태국 도착 시 타이패스 제시가 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타일랜드 패스 신청하고 QR코드까지 받아야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 테스트앤고 바우처 그리고 타일랜드 패스 QR까지 완료되셨다면 태국 입국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태국 입국 전 72시간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검사 받고 또 결과지 찾으러 가는 부담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태국 입국 후에 양성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입국 전에 미리미리 자가검진 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국 입국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경우에는 출발 전 14일에서 3개월 사이에 발급된 완치 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대사관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 후 14일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겠으며 완치 후에도 코로나 양성 가능성이 있으니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완치 판정서를 호텔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치 증명서, 격리 해제 확인서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태국 입국 후에 1차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도 완치 증명서 미리 제출한 경우는 바이러스가 매우 높게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날 격리 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의사가 하고 완치 증명서를 미리 보냈다고 하더라도 100% 확답은 어려우니까 코로나 시기 여행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태국 입국, 비자, 타일랜드 패스, 보험 가입, 호텔 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그린망고 홀리데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